안녕하십니까. 흥덕비청입니다. 오늘은 철원, 아주 저 지상전리가 발달되어 있고, 저쪽으로 수색이 많이 부패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비청입니다. 수상전리가 아유 잘 발달됐구만. 게다 한번 찍어볼까? 여기서 탐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이쪽에가 현마암도 발달되어 있고, 저것도 현무암이 따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밭에가 현무암들이 전체적으로는 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때를 베끼면은 전체적으로 수확할 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지켜봐야 되냐? 검은 요것은 묵석은 아니지만 짙은 청색에 골도 있고, 저 안에도 또 뭐 차들이 하나 생성되어 있네. 또 물때 베끼고 수발 한 점 안 차리면 좋겠다. 철원 쪽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현무암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석질이 영탄탄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현무암. 현무암도 아주 석질은 좋은데 선수경석으로 나오면 멋지게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현무암 때문이구나. 현무암 때문이구나. 제주도 들어갔지. 제주도 화산암 같이 전체적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구만. 여기 여튼, 어느 곳을 가면은 이런 현무암 석유가 석유형이 박혀가지고 폭포석을 연출이 가능한데, 이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는요 크기도 좋고, 크기도 좋고. 아이고 무거워라. 무기가 소창하다.
저기가 현무암하고 현무암 속으로 이것은 현무암 아니고 깨졌구나. 아야, 소반에, 머리에 소반에다가 물때 벗기고 봉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아, 또 이건 현무암색이 많구나. 현무암색. 이런 것은 수발에 앉혀놓으면 물때 벗기고. 또 뒤쪽이 없어. 좀 그렇다. 약간 서운한 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는 이런 것은 원석으로 물때만 벗기면 하나 개념은 제주도 화산암 같이 생겼구나. 제주도의 화산암 같이 어쩌기. 제주도 화산암 같이 현무암 이게 이제 좀 큰 것은 현무암 도구통 이렇게 생활 도구를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더 크다. 이런 것은 수반에 수반에 좀 더 앉아놓으면 이 지역이 철원 이 지역이 또 현무암색이 많구나. 봉으로 되어 있고 수반에 앉히면은 자 입속으로 세워놓으면 단봉으로 출세할 수가 있어. 이건 좀 물때가 이것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물때가 아니고 물때라 그럴까? 예, 그런데 한 점 딱 앉히면 석지도 좋습니다. 색깔 좋아. 이것은 또 찢은 거야. 또 이런 것은 또 평원석으로 평원석이나 단봉으로 이번에 원근법으로도 벌써 감상이 돼. 그만해. 여기 현무암 화산석들이 막 줄을 이루네. 이런 것은 덩어리 좀 덩어리가 크다. 야, 이런 걸 산책을 해보면 멋있는 것이 와, 어이, 큰 놈은 깊이 박혔구나. 좋은 산수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때 뱉기고 아따 화산암 아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행기 딱 잡혔네. 렌치 가능하겠어. 왜 이렇게 받아대고. 여기가 듣기로 1억 년 전에 생성된 현무암 지역이라고 그랬던데. 물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물 쪽으로 한번 가볼까? 조금만 소풍 가서 안 가서 이렇게 바로 세웠구나. 이건 멋지다. 수반석으로 수반석 봉도 있고 수반에 앉히기가 참 좋네. 또 현무암, 화산암, 화산암도 마그마로 인해서 생성된 현무암인데 이건 좋다. 수반에 앉았다. 잘 나왔네. 크기도 딱 좋고, 그건 딱 좋다. 잘 나왔네. 색질도 좋고, 어우, 한 손으로 이거, 어우. 이거 잘 나왔다.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될까? 이렇게 입석으로. 입석으로 하면 되겠구나. 입석으로. 입석으로 보면 되겠구요. 소품인데 이것도 소품으로.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척입니다. 이쪽에 이제 철원 하천이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도 현무암이 아주 발달해서 단봉이나 산수경석, 문양석 같은 건 없는데, 마그마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현무암, 지형이라고 하는데, 현무암 지형. 이런 곳은, 문양석으로도 가면 되겠구나. 넘어가고 이쪽으로 지금 계속 돌밭이 형성됐는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한번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남빛 쪽입니다.